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다리를 절뚝이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는데요. 아들은 축구하다가 넘어졌어요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부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한 학부모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담임 선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부모는 아들의 상처를 보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5학년 좀만 버티면 돼. 이제 넘어가는 거 당신이 바뀌니까 해 지나가면 괜찮아 아들. 근데 이게 또 이제 허벅지를 보고 아 이거는 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을 넘는 선생의 폭행에 부모는 결국 고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날 교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잠도 못 자고 마지막 선생님 왜 때렸냐고 했더니 깨달음을 주려고 때렸대요. 이 사건을 제가 취재했거든요. 아 지금 저 아버님과의 통화가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한 건데 아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새벽에 전화를 했는데 이 남성이 새벽에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막 펑펑 우니까 막 제가 더 당혹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또 새삼 나는데 백다희 아나운서 기억나죠, 이 사건? 네, 기억이 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초등학생 아들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학교를 했는데 축구하다가 다쳤다, 이렇게 둘러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제보자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다른 학부모가 전화로 우리 아들과 대가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내용을 전한 겁니다. 아들은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건데요. 아들에게 왜 다쳤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담임 선생님에게 맞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허벅지를 맞았고 친구는 엉덩이를 맞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제보자를 직접 만났고 또 다른 피해 학부모도 만났습니다. 네네. 일단 교사가 반성이 없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계셨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가해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린 건 지난해 12월 22일. 5일 뒤 사건 반장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며 공론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 선생님은 3주가량 뒤인 1월 10일에 처음으로 피해 학부모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게 공론화되고 좀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척하며 문자를 저한테 죄송하다는 문자를 계속 보냈었는데 제가 그것조차 불편하다고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언제 처음 왔냐면요. 1월 10일 날이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저희 애한테도 보여줬는데 전혀 안 느껴진다고 아이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법적으로 이제 조금 더 선처를 해달라는 식으로 밖에 안 느껴져가지고 12월 24일 날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선생과 첫 통화이자 마지막 통화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분명히 우리 아들 왜 때렸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맞을만 하니까 때렸다는 식으로 대형수로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때는 신고하라는 식으로 말했고 아이들한테 때린 후에도 신고할 테면 신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떳떳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반성? 이건 반성이 기미조차 없는 가식이고 거짓말이에요. 야 때릴만 하니까 때렸다. 맞을만 하니까 때렸다. 야, 이 진짜 뭐가 됐든 이 역시나예요. 저 교사라는 사람 사건 직후에 그렇게 당당하더니 방송 직후에는 또 저렇게 사과를 했다. 너무 어이없죠. 이 제보자 입장에서도 교사가 선처를 받으려고 이렇게 꾸며낸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사가 제보자에게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제가 문자를 조금 읽어드릴 텐데 24일 통화 당시 당황해서 말문이 막혀 아무 말이나 한 것 같고 사과와 반성의 말씀 제대로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아무 말이라 함은? 맞을만 하니까 때렸다. 네, 그런 거겠죠. 뭐 또 하나님 부디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라고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뭐 마음 푸시고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학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부디 노염을 푸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5차례 정도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와 제보자의 통화 내용 중에 본방에 나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더 있는데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그 이거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하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좀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저를 이렇게 탓하신다면 제가 할 말 있으면 없습니다. 근데 이게는 제가 그렇게 해야 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애들 다 앞에 있는 자리에서 어떤 물체로 때렸는지 모르지만 선생님 우리 애기 아들 허벅지 봤어요? 아니 지금 선생님 말씀은 지금 정당하다 그래요? 아니요 아니죠. 저 이제 저를 뭐 신고하시든 뭐하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어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떳떳하다며 왜 네. 전화 안 받아? 아 그러니까요. 계속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사건 반장 기자다 입장 듣고 싶다 문자 보내고 네 다음날 다시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전화 걸자마자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저 차단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아니 차단했다는 거는 그만큼 찔리는 게 많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떳떳하지. 비겁한 것 같은데 아니 무엇보다도 피해 아이들이 진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좀 괜찮아졌어요? 아 아직 안 괜찮다고 합니다. 선생님 마주칠까 봐 너무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사실 1년간 직접 폭력을 가하진 않았지만 엎드려 퍼쳐 같은 체벌도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협박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제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 와중에 또 입단속까지? 자 얼마나 입단속을 시켰는지 아이들이 1년 동안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부모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교사의 평소 행실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차별의 편애가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그동안 느꼈던 감정을 늦게나마 부모님께 다 말을 했다는데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애들이 왜 그 체벌을 받고 그런 거를 숨겼던가 싶었더니 선생님이 그 서희초가 그때 여름 방학 때였잖아요. 그때쯤이었는데 그 전부터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이제 체벌해도 돼. 체벌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 이거는 받아 되는 거구나 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모두 눈치챌 정도로 편애와 차별도 심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에겐 부적절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편애가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말로는 교실에 수업이 끝나면 우르르 세마트 여자애들은 몰려가고 남자애들은 가장 먼 대각선 방향으로 소외됐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남자애들만 엄청 이뻐하는 애가 아예 없어요. 여자애들은 특별히 이뻐하는 애들이 있고 이제 그 애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다 들어주고 이제 남자애들이 하는 말좀 다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워했던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X세냐 저는 그 은어조차 몰랐었어요. 근데 남자의 X세냐 이런 말을 하고 비속으로 섞으면서 화장을 해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격을 무시하면서 아예 그 존엄성의 가치를 애들의 존재를 이렇게 깔아뭉개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던 걸로 들었어요. 아이들은 이 사건 이후 심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은 큰 상황입니다. 심리 상태가 좀 불안해서 오늘도 심리센터에서 그 심리 상담을 받았고 지금 방학 기간이라 집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학교에 또 나오냐고 불안해하고 무섭다고 얘기했었어요. 저희 애는 선생님한테 사과도 받고 싶어 하지도 않거든요. 자책을 그냥 너무 거부를 하고 아이 자체가 선생님이 무조건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가 생각하는 벌은 뭐야? 했더니 선생님이 교도소가 났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자기와 마주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많이 애가 상처를 받고 있더라고요. 야, 저 어떻게 선생이 됐을까,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이 편애를 했다는 거, 특히 그리고 또 여학생들만. 맞아요. 그 편애로 인한 그래서 아이들끼리의 문제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피해 아이 중 한 명은 원래 여자아이들하고도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여자아이들이 너무 싫다고 부모님께 이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여자아이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여자아이들만 예뻐해서 싫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차별이랑 편애로 아이들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놀아야 할 시기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맞는지 아, 너무 듣는 저희도 너무 괴로운데 폭력의 편에 비하 발언까지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요. 자, 이 교사의 만행이 지금이라도 사건 반장 통해서 밝혀졌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 이 사람 이거 교단에 설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든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검찰 송치가 됐는데 그 이후로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 검사 인사 발령 시기랑 겹친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보자 목소리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변 지인들한테나 가족들 그리고 제가 탄원서나 엄벌 탄원서 진정서를 법원에다 제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렇게 변경되고 재차 수사조차도 지금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교사 노조위원회라고 거기다가 이제 아니면 선생님께서 인권센터에다가 진정서를 낸 걸로 알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원래 맨 처음에 초등수사부터 그 경찰서에 계속 딜레이하고 미루고 재차 수사조차를 미뤄왔던 점을 봐서는 이렇게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자, 일단 재판이 얼른 진행이 돼야 처벌을 받든 교육청에서 징계를 뭐 하든 할 텐데. 자, 이제 학교 개학 곧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다 다음 주죠.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이 교사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사건 발생 직후 바로 방학이어서 교사와 아이들은 즉시 분리됐습니다. 게다가 이 교사는 올해부터 전출된 상황이라서 학교 소속도 아니라 이제 아이들과 마주칠 상황은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 교사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학교에서 몰랐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학교 측 입장이 되게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학교 입장은 애매하고 답답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학교 관계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목적이 학생과의 분리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학기 중이라는 게 직위 해제를 통해서 아이와 그 학생과 그 해당 교사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 해제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거고요.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종교측에서 징계를 이제 내릴 예정이고 어떤 분이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운동 좋아하시고 또 아이들하고 관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학 후에도 아이들하고 놀이활동도 잘 해주시고 아이들 나와서 함께 잘 어울리고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우리 하시는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저희 학교에서도 이번에 이제 전주 신청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관련된 연수도 하고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 응자 교육 관련된 연수도 하거든요. 다시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해 교사가 전출을 가는 상황이니까 결국 중요한 건 교육청의 징계 결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사 본인도 전출에 대해서 알고 분통 터지는 발언을 한 게 있다고 해요. 너네 신고해도 돼. 어차피 나 내년부터 다른 학교 발령나.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냥 협박을 한 거죠. 그게 피해 아이들한테 할 소린가요? 학교 아니지. 측 대응에 제보자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 것 같아요. 사실 학교 측에 대한 부모님들의 입장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누가 이 민원을 담당했냐에 따라 달랐던 것 같긴 한데 뭐 부모님 말씀으로는 어떤 관계자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뭐 누구는 소극적이었고 어떤 분도 나름 괜찮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원 제보자께서 발벗고 나서서 직접 모든 기관과 접촉을 하고 해결을 시도하려고 했다는데 그래서인지 정말 지쳐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아니 제보자 영상을 보니까 되게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워하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두통도 좀 호소하시고 이 제보자인 아버님도 이번 일로 인해서 심리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이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충격이 일단 가장 컸을 거고 그때 막 펑펑 우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누리꾼들한테 상처를 받으신 왜요? 게 있다고 해요. 이제 방송 나가고 뭐 커뮤니티에 글도 올리고 했는데 그 댓글이 조금 엉망진창이었나 봐요. 어떤요? 뭐 아빠가 돼서 너무 나약하다부터 해가지고 뭐 운 거 가지고요. 그리고 또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이가 맞을 짓 했나 보지. 뭐 중립기어 박는다. 뭐 이런 댓글들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진짜 이게 참 이 참 댓글. 야, 자 아무튼 자 이 물론 이 선생님들의 교권 지난 여름
얼마나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땡볕에 거리로 나왔습니까? 자, 하지만 그때 교권 회복을 외쳤던 그 목소리가 저런 선생들의 교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명백한 사안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정말 닫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얼른 수사 결과가 나와서 타당한 처벌을 받아야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죠. 제보자가 남긴 마지막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가 맞고 학교폭력을 이렇게 힘없는 아이들한테 무차별적으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속이 돼서 반성을 하고 그 안에서 나온 다음에 교직에는 서서도 안 되고 그냥 반성하고 나와서 교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일을 절대 없어야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또 다른 좀 차별이 있을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자, 그 지금 사진이 하나 나갈 텐데요. 저희가 본방에서도 전해드렸었죠. 그 교실 뒤편에 보면 무슨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술 영화 보면 막 혼자서 이렇게 막 탁탁탁 무술 연습할 때 그게 있어요. 세상에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이종격투기를 배운 사람으로 알거든요. 그 사람이 교실에다 저런 걸 갖다 놨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걸 한다.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협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아이들에게 좋은 의도로 갖다 놨다고 한들 이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웠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학교 측 관계자의 대답은 조금 애매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쉬는 시간을 저희가 갖고 노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뭐 납득이 되세요, 그 말이? 아니요. 저 못 믿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샌드백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됐다는 점 우리 사방가족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다리를 절뚝이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는데요. 아들은 축구하다가 넘어졌어요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부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한 학부모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담임 선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부모는 아들의 상처를 보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5학년 좀만 버티면 돼. 이제 넘어가니까 다른 세대 바뀌니까 해 지나가면 괜찮아 아들. 근데 이게 또 이제 허벅지를 보고 아 이거는 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을 넘는 선생의 폭행에 부모는 결국 고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날 교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아버님이 제보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제가 이 아버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세상에 저는 남자가 그렇게 구슬프게 엉엉 우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진짜. 예? 도대체 이런 선생이 어떻게 교단에 설 수 있느냐 말이죠. 네, 이 제보자인 아버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요. 지난 22일 수업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뭔가 절뚝이면서 좀 불편하게 걷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다친 거냐 물었는데 아들은 그냥 축구하다가 다쳤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실제로 축구 교실을 하면서 종종 부상을 당해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조심해야지라고만 말하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지난 24일에 이 제보자의 아내가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학부모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랑 대개 아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맞은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마도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이 사실을 숨겼던 것 같은데 이 전화를 받고 나서 제보자 부부가 아들에게 다시 물으니까 담임 선생님에게 맞은 게 맞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아들과 아들 친구 모두 허벅지 부분을 이 담임으로부터 맞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87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요. 저도 저렇게 맞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버지는 이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왜 도대체 내 새끼를 왜 저렇게 두들겨 팼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 선생한테 전화를 합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사실 그게 스펀지가 돼 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좀 맞아서 좀 많이 아프고 막 이렇게 하면은 표를 내면은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 얘가 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참으면 막 애기 그러면 막 더 때려도 되는 거예요? 스펀지가 되어져 있는 거라서 그게 강도를 조절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그냥 스펀지가 있는 악기인데 아이들 운동 가르칠 때 사용했던 건데 정말 솜방망이로 때린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니요. 솜방망이 속 쇠방망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스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솜방망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솜방망이 안에 쇠가 있고요. 쇠로 이렇게 설사 같은 걸로 감아놨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스펀지 솜방망이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쇠가 있었던 거예요. 저겁니다. 예, 저걸로 때리니까 당연히 멍이 들겠죠. 크게 다칠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무실로 가서 교장한테 이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자식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렇게 쇠방망이로 때렸냐 따졌답니다. 자, 그런데 선생이란 사람의 대답을 듣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으셨대요. 계속 들어보시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잠도 못 자고 마지막 선생님 왜 때렸냐고 했더니 깨달음을 주려고 때렸대요. 이 깨달음을 주려고 이렇게 때리는 게 맞는 거냐고 그랬더니 알려주고 싶었다고. 그래서 선생님 결혼했어요 물어봤더니 결혼 안 했다고. 예, 선생님 결혼 안 했으니까 부모가 아니니까 이거 모른다고. 양 변호사님, 깨달음을 주려고 쇠방망이로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도대체 아이가 무슨 일을 하면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때려야 했을까요? 이 아버님도 물어봤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했더니 이 선생님이라는 사람의 얘기는 선생님하고 다른 학생들하고 사이를 이 아이가 이간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이간질을 했는지 이 아버님도 알아보실 수 있는 걸 다 알아보신 겁니다. 스스로를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를 좀 납득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선생님 때린 것도 잘못했지만 오죽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때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었답니다. 같은 반에 아이들끼리. 같은 반에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었고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선생님도 또 한 학생하고 또 싸웠대요. 근데 나중에는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또 화해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지나고 나서 그 이 제보자의 아들하고 다른 친구들이 야 니네 그런 일 가지고 그렇게 싸우면 안 되라고 중재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재에 나서는 과정에서 그게 또 선생님 귀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흥분할 일일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왜 담임인 나하고 다른 학생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느냐, 이간질이라는 건 나쁜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때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의 자체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다투실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확실하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근데 이 대목이 어디를 들어봐도 설령 이간질하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거 때린 게 납득이 되세요? 저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폭행뿐 아니라 협박도 했다.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선생님이 학생과 싸우고 그걸 중재하는 걸 이간질했다고 표현한 것도 사실 좀 선생님이 해야 될 것은 가르침과 훈육이지 학생과 싸우고 그 안에서 왜 나랑 학생 사이에 이간질해 뭐 이런 단어도 저는 참 좀 낯선데요. 어쨌든 뭐 그 부분은 뭐 선생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간질하는 X가 제일 나쁜 X다라고 얘기하고 법은 뭐 학생을 때리지 말라고 했지만 성경에는 때려 고치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신고하려면 해라. 아동학대법으로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얘기하고 또 심지어 내년이면 다른 학교 간다라고까지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친구 또 한 명의 친구도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때렸다고 하는데 네 정말로 저도 어렸을 때도 이 정도로 뭐 허벅지를 퍽퍽퍽 소리가 날 만큼 쇠막대를 때리고 뭐 하나 이 아이는 허벅지를 때리고 다른 아이는 엉덩이를 때렸다고 하는데 요즘 교사들의 이 체벌 문제나 또 교사들이 받는 또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게 다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 그림은 사실은 교사 쪽에서 좀 이해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제가 취재를 했어요.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 교사는 교단에 있으면 안 돼요. 예? 아버님이 24일 날, 지난 일요일 날 이 얘기를 처음 알아듣고 연휴 끝나고 26일 날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의 교실에 갔더니
깜짝 놀랄 광경이 펼쳐집니다. 네, 교실에 샌드백이 있었습니다. 그 교실에 샌드백이 왜 있냐 학교 측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교실에 저걸 갖다 놓고 예, 제보자 측에 따르면요. 이 선생님 본인이 격투기 했다고 자랑을 하면서 저 샌드백을 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른바 암발을 걸고 자신이 만두기라면서 그걸 보여주기까지 하고 또 팔도 꺾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 했습니다. 아니 교수님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이냐고요 이게. 아, 네? 그러니까요. 이 정말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의식이 있으신지 좀 질문하고 싶은데 저런 샌드백을 뭐 아이들 스트레스 풀어주려고 갖다 놨다는데 아이들은 전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고 둘은 둘이 이제 다른 아이들도 맞았다는 아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이 어떤 아이의 목젖을 손날로 이렇게 탁 치고 격투기에 한 그 기법이죠. 그리고 또 발로 걷어차고 아이들을 잡아뜨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을 못 쓰게 한 후에 때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애가 오더니 여름에 집에서 삭발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 왜 삭발을 하자 그러니 요즘 누가 삭발을 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꾸만 양쪽 머리 부분을 잡아당겨서 나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난 여름 땡볕 아래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 투쟁했던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교사 같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진짜 이게 시대가 한 3, 40년 전으로 확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 아까 그 샌드백이라고 한 거 일반 샌드백도 아니에요. 맞아요. 격투기 선수용이고 아이들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제가 단언하냐면 키 높이가 안 맞아요. 저건 성인 남성이 훈련할 때 쓰는 거지 아이들 키 높이가 아니에요. 저 훅 팔처럼 뻗어 나와 있는 게 아이들이 저기가 아이들 팔 높이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교실 안에서 저거를 사용을 했다라는 건데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로 만두기가 될 정도로 격투기를 했던 분이라면 왜 12살짜리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 힘을 써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분이 있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 이게 어쨌든 촉발이 돼서 아이들도 지금 담임선생님이 분리 조치를 하도록 학교에 원해서 수업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학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상처를 치워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선생님이 뭘 가르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2023년에 지금 아마도 다른 선생님들도 충격받을 것 같아요. 설령하시 다른 선생님들. 막상 교권 문제 됐을 때 애들 잠도 못 깨운다고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격투기 기술을 아이들에게 썼다고요? 저는 이게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자 박 변호사님은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저희 때는 사실은 좀 저런 선생님 저희 때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사실 체벌 자체가 다 상해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권 뭐 얘기를 하기 전에 상당히 말할 수 없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닌가 납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진짜 지금 진짜 열받았어요. 진짜 지금 막 너무 화가 나서 말씀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 선생은 그 해당 교육청 그리고 뭐 경찰 말할 것도 없고요. 당장 교단에서 퇴출돼야 됩니다.